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5kg 가격이 들어가지고 5kg 사면 12,000원 추가 할인돼. 5kg로 무조건 해주세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가성비 최고. 다들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라이브를 켰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해야 된다. 아, 네. 이제 앞으로 좀 일찍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철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제 머리가 꽁꽁 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비타민C가 필요한 그럼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마담샵에서 오늘은 저희 홍마담샵 라이브쇼예요. 홍마담, 왜 이렇게 줄 좀 미니? 아니, 이렇게 앞에 조금 여기가 좀 빈 것 같아가지고. 아우, 괜찮아요. 내 머리숱 빈 것보다 낫지요. 아, 이렇게 좀 이쁘게 네. 보여드리려고. 네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애들이 네. 지금 방금 제주도에서 날라온.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네,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박스 채.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라온 저희 홍마담샵에서 지난번에 저희 천혜향하고 귤하고 네. 황금향이랑 죄송한데 제주만. 이 도둑놈 같은 손은 빤디게 좀 치워주세요. 빠르게 지금. 네. 빠르게.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전진배치 안 해도 돼요. 카메라를 앞으로 좀 당겨줘도 되는데 왜 이러지? 네. 아, 그러면 두 분이 또 다 안 나와가지고. 네. 향이 진짜 너무 좋다. 만나죠 이거는. 네. 진짜 끝장이다.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홍마담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먼저. 됩니다. 예, 워낙에 이제 홍마담샵 구매하셨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홍마담샵의 그 놀라운 저희 선구안 믿어라 하시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뭘 더 소싱을 해야 되지? 뭐 이런 맞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오늘은 레드향입니다. 제주도 가면 무조건 사온다는 레드향. 예. 구성, 가격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네. 산지 직송으로 감귤 다들 많이 받아보셨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동일한 농가. 그 40년 동안 2대째 이어서 하고 계시는 농가에서 정말 수확해서 바로 보내드리는 레드향이고요. 그렇죠. 이 레드향이 감귤이랑 한라봉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품종이래요. 교배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감귤 맛도 나면서 한라봉 맛도 나는 진짜 특징이 정말 맛있는 당도가 높은 건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3kg랑 5kg 이렇게 나눠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3kg 안에서도 중과가 있고 대과가 있어요. 중과 같은 경우에는 13개에서 18과 정도가 들어있고요. 3kg 대과 같은 경우에는 7개에서 12과 까지 와우. 들어가 있어요. 벌써 주문하신 분들도 엄청 많고 많아요. 벌써 먹어봤다라는 분들도 많고 에. 너무 맛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가격도 한번 알려드리면 네. 3kg 중과가 34,500원이고요. 네. 3kg 대과가 37,500원 그리고 5kg 중과가 47,500원이고 5kg 대과가 49,900원인데요. 네. 5kg 사셔야 돼요. 왜요? 5kg를 사셔야 추가로 거의 12,000원 정도 할인을 더 받으시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남는다고 뭘 12,000원을 또 할인을 해줘. 그냥 팔아요. 뭘 자꾸 할인 이런 걸로 우리 제발 꼬시지 좀 말아줘. 아니, 이렇게 할인 해내는데도 안 사시면 나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어떡해요. 많은 분들이 5kg를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릴리님이요. 구매하러 고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보이는 건 원과인가요? 맞습니다. 네. 마이 못 봤어요. 못 봤다. 마이님, 네, 네 올라가셨습니다. 이거 그대로 갑니다. 지금 저희가 네. 이 박스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우리 식구들한테 야 이거 그대로 해서 여기서 꺼내라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대로 해서 나갑니다. 이게 5kg짜리 박스에. 요거 요대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요거 지금 카메라 좀 올려주세요. 네, 5kg. 5kg짜리. 네, 이거 5kg짜리입니다. 이대로 갑니다. 이 박스 이대로. 5kg 대야. 네. 요렇게 거꾸로. 아, 아.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땡큐! 써있고, 야, 김포 코리아네요. 이거 보시죠. 비행기 타고 온 애들이에요. 예, 네, 요즘에 비행기 타고 싶어 죽겠어요. 병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데. 근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애입니다. 코리아네요. 예.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아. 깨지기 쉬워요. 예,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와 이거 봐. 요즘은 포장도
딱 심플하면서도 얘네들이 다치지 않게 네. 안전하게 저희가 포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제주도 애월에 있는 우리 농가 사장님이 직접 따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요. 맛있게 먹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바로 드셔도 맛있지만 한 2-3일을 후숙시켜서 드시면 훨씬 당도가 높아집니다. 이거 갓 따서 사실은 신선해서 가장 맛있긴 합니다만 2-3일 더 지나가면 얘가 더 맛있어지고 더 달아진다라는 거. 내 머리만 하는데? 그쵸. 와, 이거 왜 이렇게 큰 거야? 얼굴만 해, 얼굴만. 지금 이 제 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손 바닥만 하다. 네. 네. 이게 중간가요? 그게 잠깐만 이게 이건 뭐야? 이거 그게 왜? 대과. 이거 대과는 뭐야? 응? 엄청 크다. 대과는 엄청 크다. 이거 근데 중과도 작지 않아요. 어이, 중과가 이렇고 대과가 이렇습니다. 비교하시고요. 와, 크기가 정말 대단한데 사실 귤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당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쵸. 껍질이 두꺼워서. 근데 레드향은 껍질이 얇다? 한번 너무 얇아. 요거 요거 아, 요걸 한번 네, 뜯어볼까요? 야, 이거 후숙한 거라서 네. 자, 요거 한번 껍질을 벗겨볼게요. 네. 자, 와, 이거야 이거 껍질이 이거 보이세요? 껍질 지금? 요거? 요만큼 이렇게 얇게? 이렇다고 정령? 정령 이렇다고? 야, 껍질 진짜 얇다. 보이세요? 껍질 얇은 거? 이거 이대로 그냥 알이 꽉 차 있어. 이거 봐. 어떡할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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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목욕탕 가서 떼벗기는 느낌인데? 한 커플 딱 뺏기는. 이렇게 딱 뺏기는. 와우. 이래서 좀 반만. 와우. 와우, 와우. 이거 어떡합니까? 와우. 너무 욕심냈어. 너무 커. 과즙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걸리세요. 너무 커서 기침할 뻔. 어, 조심하세요. 와, 이거 너무 크다. 진짜 크죠. 와. 3kg짜리는 13개에서 18개. 18개. 대짜리는 3kg짜리 7개에서 12개. 와, 5kg는요? 5kg는 중과짜리는 21개에서 30개. 대과는 11개에서 20개. 아우, 대과. 5kg 해야 되겠다. 그럼요, 무조건. 와. 12,000원 할인이라고? 네, 추가 할인. 우와, 대박이다. 3kg 구매하시느니 5kg짜리 구매하시는 거 훨씬 싸게 구매하시는 거고 네.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맛은 어떠세요? 마셔? 말해 뭐해. 레드향 못 먹어보신 것 같은데 제주도 안 가봤어요? 저 아직 못 먹어봤어요. 진짜? 네. 아니, 이번 거. 이번 거? 네, 네. 미국과 이번 거 과일입니다. 야, 산마르, 일로 와봐. 너 피자에 레드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니? 아, 샐러드 피자가 있어. 일로 와봐. 샐러드 피자. 마스크 벗고 이거 하나 먹어봐. 아, 예. 저희 산마르 동생이에요. 산마르님이 네. 나타나셨어요. 강릉의 꼬막 피자로 SBS 생생정보통에 나왔던. 맞죠? 예, 예. 생방송 투데이. 생방송 투데이. 예, 예. 아, 어떻게 좀 매출이 좀 올랐나요? 아, 네. 좀 많이 올랐네요. 네, 네, 많이 올랐어요. 강릉에 가시는 분들은 저희 산마르 피자 검색해서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피자 맛집. 바로 옆에 또 이진리 커피 사장도 와 있어요. 아~ 후추 커피. 아, 네, 그때. 예. 저희 구매는 네이버에서 홍마담샵 검색해 뭐, 주시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출연하려고 욕심이. 어, 얘네들 출연 욕심이 너무 많아요. 뭐예요, 이게. 잘 느껴드려야 되나? 네. 잠깐만, 일단. 아, 네. 아. 저 손을 닦았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와, 이 과즙 이거 어떡할까? 저 탱글탱글하네. 탱글탱글하니. 제주도에서 바로 올랐다.
진짜 비행기 타고 진짜 네. 맛 표현을 하라고 해도 애들이 강릉 촌 애들이라 아 진짜 맛있네요 이거밖에 없어요 맛있네요 여러분 어디서 샀냐고 계속 여쭤보시는데 네이버에서 홍마담 샵 검색하시면 됩니다 산마리에서 사겠어요 이진리 커피숍 가서 사겠어요 이거는 네이버 홍마담 샵에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네. 이 가격으로 너무 싸네 야, 강릉은 이런 감 레디향 이런 거 안 나지 추워서 그렇죠. 과일이 뭐 특별한 과일이 과일이 있나요 강릉에? 니네 그냥 뭐 옥수수나 감자 황태 덕장이나 있겠지 뭐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다 있겠지 어 작은 것이 더 단아요 큰 것이 더 단아요 하시는데 이 작은 귤은요 이 당도가 무지막지하고요 레드향은 레드향만의 당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향 신맛이 전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감귤은 약간 새콤 으아 이건데 맞아요. 레드향은 달콤 어디 가니 근세 갔니 애들이 아주 그냥 눈치껏 빨리빨리 빠져요 예예예 예, 예. 저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얘가 제주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올라온 거고 저는 지금 서울 경리단에 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이 레드향이 실제로 이 시트러스 향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시트러스 이 향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딱 뜯는 순간 그렇죠 막 이 아까 껍질 딱 벗기시는데 네. 이 안 보이셔서 그런데 요 겉으로 막 과즙이 막 그래서 사실 이 방에 사실은 지금 냄새가 되게 안 좋아요 네. 꾸리꾸리하고 왜 지금 청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한번 탁 여는 순간 시트러스 향이 이 방을 지금 가득 메웠어요 아 커튼 빨지도 않았는데 근데 맞네요. 저희 지금 그러네요. 저희 딱 따자마자 시트러스 와우. 향이 확 나니까 너무 좋아요 와 이걸 진짜 손에다가 이렇게 네, 피부도 좋아지겠다 대박이다. 이게 사실 천연 비타민이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지금 딱 천연 좋아. 천연 비타민 감기 걸리시기 안 딱 좋은 날씨인데 이런 거 비타민을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와. 실제로 감귤보다 비타민도 C도 훨씬 많이 들어 있다고 하고요. 3-4배 정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C가. 네. 와. 여러 가지 성분들 자체가 전부 다 감귤보다는 3-4배 정도 더 많이 들어 있대요. 이 사이즈 봐요. 이 사이즈. 이제 남자 손 그러니까 얼굴 여자 얼굴에 네. 얼굴이 좀 큰가요? 얼굴이 아 크군요. 네, 잘못했네요. 예.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와 반을 가려 반을 반을 가리네. 얼마예요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3kg짜리, 5kg짜리 또 그 네. 안에서 중과 대과가 있기 때문에 다 각각 가격이 달라요. 3kg 중과는 네. 34,500원, 3kg 대과는 37,500원, 5kg 중과 47,500원, 5kg 대과 49,900원이고요. 가격 비교하세요, 여러분. 네, 가격 비교하시면 되는데 5kg짜리 하시면 지금 거의 12,000원 정도가 추가 할인되는 거기 때문에 5kg짜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제주도 애월에 있는 귤 농장에서, 감귤 농장에서 직송으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천혜향하고 저희 노지귤, 네, 감귤. 뭐 귤까지 감귤 해가지고 네. 저희가 제주도 애월에 있는 농장 사장님 오셔가지고 직접 팔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들 다들 칭찬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계절이 이제 레드향 계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레드향을 이제 천혜향은 다 떨어졌고. 네, 황금향. 네, 황금향, 황금향 떨어졌고. 이제 딱 요 레드향 수확하는 시기래요. 딱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그래가지고 딱 이제 막 갓 올라오네라. 사실은 2-3일 후숙을 시켜놔야 훨씬 맛있어요. 예, 저도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알갱이. 와 이거 어떡하니? 나 이거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잖아. 네. 나 집에서 하겐다즈 먹거든. 거기다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멋있어요. 하겐다즈에다가 멋있죠. 있으신 분. 하겐다즈에다가 바닐라 맛이. 맛이 맛있어. 저는 사실 마카다미아를 좋아하는데. 마카다미아 노츠. 짱이죠. 짱인데 거기에 얘를 하나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뜯어가지고 네. 얹어가지고 드시잖아요. 와. 이 알갱이들이 최고의 디저트입니다. 요즘 집에 식사하시고 집에 있으면서 디저트 뭐 먹을까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과일이 하나가 있으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쿠키라든가 이런 거에 함께 어디에? 드실 때 아니면 차에 함께 드실 때 카메라 치지 말아요 네. 화낼 수 있어요 저 지금 금연한 지 며칠 돼가지고요 되게 예민한 거 아시죠? 네이버에서 홍마담샵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홍 대표님 어디서 담배 피는 거 보시면 다 제보해주세요 저희 지금 와. 금연 중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금연합시다 금연하시고
저희 제보를 해주세요. 어디선가 담배를 피고 계시다는 사진 있으면 홍마담샵으로 DM 보내주세요. 그걸 왜 네가 해? 아, 우리가 이제 담배 피셨나 안 피셨나 한번 봐야죠. 네. 어? 라라님. 네. 이미 주문하고 오셨대요. 감사합니다. 아니 박스에 몇 개 들었냐고 아자코리아님께서. 이게 저희가 박스마다 다 다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박스가 5kg짜리 박스예요. 여기 5kg짜리 박스에 대양이 들어있었고 저희가 진짜 받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개수 한번 세볼게요. 지훈님 안녕. 처음 들어오셨대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18개 저희가 지금 5kg 대양이 18개 들어있어요. 이 박스는 18개가 들어있네요. 네. 사이즈는 저... 엄청 이렇게. 지금 김포에서 오네요, 얘는. 네.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서 지금 막 오네라. 네. 제가 찾아오네. 18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근데 저희가 5kg짜리 네. 백과는 이렇게 보여드릴까? 한 11개에서 20개 정도 사이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만 큰 거 받으시면 뭐 11개도 들어있을 수 있고 조금 대양 중에서도 작은 걸로 보시면 한 20개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개수는 또 랜덤이라서 그렇죠, 랜덤 예, 예. 큰 거 작은 거 조금씩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얘 이 박스에는 18개가 들어있지만 여러분이 가져가고 있는 박스는 19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20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16개일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무게는 어쨌든 다 맞춰드리니까 네, 정말 네. 넉넉하게 맞춰드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네, 그냥 가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격 비교하시고요. 지금 딱 레드향철이니까 아 제주도도 못 가고 예, 여행 못 가시는 분들 이 겨울에 가장 최고의 디저트 과일 시트러스죠. 레드향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알 보세요. 알 터지는 거 요거 이렇습니다. 와 이건 뭐 케이크 하시는 파티셰들 보면 좋아하시죠. 난리 나겠다. 네. 이게 겉에 껍질도 얇은데 네. 요 안에 껍질도 되게 그러니까요. 우와 어떻게 꽃이, 꽃이 폈어. 꽃이 폈어. 어떻게 어떻게 하나하나 알갱이가 살아. 어마어마 와우. 나는 진짜 레드향을 전해향도 너무 좋아. 레드향도 좋고. 난 귤보다 더 좋은 게 나이가 50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신 거보다는 그냥 단 게 좋더라. 옛날에 어렸을 때는 신 거 잘 먹었거든. 맞아요. 이가 시려. 뭔지 알지? 알죠. 네가 뭘 알아? 알면 안 되는데? 이 어린 것들아. 니네가 뭘 알아? 알면 안 돼. 50 넘어봤어? 피부에도 그렇게 좋다고. 이게 에? 비타민이 그렇게 많대. 그렇죠, 그렇죠. 혹시 브릭스 수치 있냐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4.5브릭스부터 15브릭스까지 당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5브릭스 정도까지 많이 나와요. 몇 개째 드시고 계신 거냐고 하는데 가수학한 건 10인데 포습을 하면은 1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가 추악한 거는 12브릭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3-4일 정도 후숙을 더 하시면 15브릭스까지 쭉 올라가니까 후숙을 살짝 덜 달라고 느끼고 무조건 올라가요. 하셔서 무조건 드셔야 돼요. 후숙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TSJ님 굉장히 예쁜 댓글을 달으셨네요. 오빠 벌써 50 넘었어요? 오, 어려 보이는데 50 하나예요. 자, 30대처럼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 수나님, 낮에 주문을 했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저희 이미 아침, 어제부터 주문을 해주셔서. 네, 그러게요. 오늘 나간 분들이 이건 있어요. 뭐, 난리네요. 네. 자, 정은님, 반갑고요. 맞아요. 특대는 안 해요. 네. 원래 이 레드향이, 그, 모든 그 과일과나 호박, 뭐, 고구마 이런 것들이. 네. 다 크면 클수록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당도도 좀 떨어지는데 저희는 네. 완전 특대형은 그래서 안 하고 네. 중과랑 대과만 하죠. 제일 맛있는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제일 맛있는 거. 네. 자 황효진 아 저도 지금 구입하고 왔어요. 왔어요. 감사합니다. 호숙은 냉장고가 아니라 호숙은 네 호숙은 냉장고에서 실온. 하시면 안 되고 실온에서 실온. 하셔야 되고요. 네네. 네. 냉장고에는 최대한 안 넣으시고 그냥 요즘에 날씨가 세탁실 네 그렇죠 세탁실이나 베란다 이런 쪽에다가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이런 게 들어오면 아파트에 사는데 현관 문 앞에 맞아요. 복도에다 놔놔요. 복도에 놔도 좋아요. 네 그래서
나갈 때 그냥 하나 두 개 꺼내서 차 네. 타니까 앞집에서 안 가져가면 아 앞집 좀 믿고 삽시다 이제 그렇죠. 아니 하나씩 이웃에... 없어지는 게 그래요. 어 앞집에서 혹시 규태 아니에요? 규태? 규태인가? 모르겠다. 네 규태야. 자 UJ872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홍마담샵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미선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구매하나요? 네이버에서 홍마담샵 검색하세요. 두유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떡 언니? 뭐야 빵떡 언니? 어 빵떡 언니? 아우라 넘치네요 제가. 아이 감사합니다. 아 안영 안영지 안영지님 믿고 금방 샀어요. 감사합니다. 어 그냥 믿고 사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일단 가격 비교하시고 품질 비교하시고 그러고 사세요. 네. 네. 안시냐고 하시는데요. 이 레드향 같은 아, 레드향은 안시입니다. 네, 신맛이 전혀 없고 네. 당맛, 달콤만 아, 신거 좋아하시면요. 저희 이 귤도 팔아요. 네, 새콤달콤. 감귤도 팔아요. 저 우리 네이버 홍마담샵 들어가면 새콤달콤한 감귤도 있고요. 네. 그 레드향은 따로 있습니다. 달콤달콤. 네. 자, 구매하러 지금 오시면 됩니다. 미선님 감사합니다. 이지아님이 얼마예요 하시는데요. 저희가 킬로그램당 또 과일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 달라서요. 3kg 중과가 34,500원, 3kg 대과가 37,500원, 5kg 중과가 47,500원, 5kg 대과가 49,900원이고요. 네.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5kg짜리가 지금 12,000원 정도 추가 할인되니까 그냥 믿고 5kg짜리 사시면 됩니다. 그게 네. 가성비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수확 시기가요. 11월에서 4월까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레드향은 그때만 맛볼 수 있는 거여서 딱 지금 지금 사서 최고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시기라는 거. 그래서 또 저희 홍마담샵 우리 직원들이 다들 여우 같게 여우처럼 이걸 싹 이렇게 상품군에 넣네요. 그럼요. 지난번에 천혜향 정말 맛있게 드셨다는 그쵸. 분들 많아가지고 감귤 예 같은 농장입니다. 제주도 애월에 있는 농장. 감귤이 얇으면 저장성도 안 좋아서 이거를 네. 그때만 딱 드셔야 돼요. 그렇죠. 유통도 오래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잘난 척 하시죠? 이쪽에 있는 게 중과에서도 중간에서 작은 사이즈고요. 요건 대과 사이즈예요.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요렇게. 와, 사이즈가. 가격은 그냥 그쵸. 시작이랑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격은 저희가 3kg짜리 중과가 34,500원부터 시작이고요. 네. 지금 5kg짜리 대과가 49,900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네. 5만원 안에 다 사실 수 있는. 그러니까 키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그래서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맞아요. 거예요. 한두 개 차이 정도가. 근데 그 크기 때문에. 저희 무료 배송. 네. 무료 배송이요. 제주도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농장 사장님 진짜 애써주시네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올라오는데 보통 막 4,000원에서 6,000원까지도 배송비 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다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네. 지난번에 천혜향하고 저희 감귤, 네. 노지귤 뭐 네. 이거 팔았을 때 제주도 애월에 있는 이 농장주께서 너무 감사했었나 봐요. 서울에 계신 분들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정말 그 애 낳고 아내분이 서울 분인가? 육지 네, 분이신데. 네, 맞아요. 예, 제주도 데려가서 고생 안 시킨다고 했는데 가서 맨날 간만 따 아니 귤만 따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했는데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귤을 사 주셔 가지고요. 대표님 너무 신나셨다고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레드향도 이렇게 무료 배송까지 다 맡아 주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통 네. 귤이나 이런 망감류들은 다 여기 겉에 왁스 처리란데요. 근데 저희는 절대 왁스 처리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되게 반짝반짝해서 왁스 처리되어 보일 텐데 네. 이거 저희 농장에 지금 그 남자 사장님하고 여자 사장님이 이거를 일일이 다 면장갑으로 닦으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왁스 처리한 것처럼 깨끗해 보이는 건데 네. 다 수작업으로 닦아서 보내드리는 그치. 거기 때문에 왁스하면 역시 네. 오빠죠.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화장을 거치고 방송 중에서 사셔야 되나요? 방송 중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홍마담샵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일? 네, 아마 주말까지. 주말까지. 네, 아마 요 할인 가격. 자, 주말까지는 이 할인 가격으로 가고요.
주말이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약간 가격이 원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워낙 레디하면 비싸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아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 네. 지금 어떻게 사냐고 한 20분이 계속. 어떻게 사냐고요? 구매하려면 20분이 맞나요? 네이버에서 홍마담 샵을 검색하시면요. 저희 여기 홍석천의 홍마담 샵이라고 바로 링크가 떠요. 제 인스타그램 나가셔서 그 대문 있잖아요. 거기 밑에 홍마담 샵이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거길 누르시면 홍마담 샵이 있습니다. 예. 제 샵이에요. 링크 고정,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링크 고정해도 누르기, 눌러지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인스타그램 요거 보시는 거 잠깐 나가시면 홍 대표님 대문에 링크가 걸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클릭이 가능하시니까 나가서 한번. 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아시죠? naver.com. 네이버에서 홍마담 샵 한글로 네 글자만 치시면 바로 나와요. 네. 그냥 홍석천 샵으로 할걸 그랬나봐. 홍마담 샵 이러니까 다들 잘 기억 못 하시나? 홍마담 샵이라. 그래요? 뭐 어차피 나오는 거죠? 네, 무조건 네,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홍마담 샵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자, 올해는 비타민 풍년이죠. 예, 이 레드향은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맛있고 옛날엔 진짜 너무 고급 과일이어서 그렇죠. 공항 면세점에서 제주 공항 면세점에서 이걸 두 박스 세 박스씩 끌고 와가지고 주변에 감사한 분들한테 선물하는데 이번에 설도 있잖아요. 네, 미리 선물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선물하실 수 있게 선물용 3kg짜리는요 선물용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자기 포장을 추가하시면 보자기 포장까지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3kg짜리는 선물용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근데... 저기 우리 조경선 씨 개수가요. 이게 키로수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박스마다 개수가 한두 개씩 달라요. 근데 키로수로 나가기 때문에 3kg 그리고 5kg 이렇게 딱 두 개가 나뉘어 있어요. 키로수가 3kg도요 중간 사이즈 대자 사이즈 그리고 5kg도 중간 사이즈 대자 사이즈 그래서 그 개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 무게에 따라서 그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UGJ님이 형 저 구입했어요 하신대요. 누구지? UG87. 아까 우리가 네. 인사했던 감사합니다. 이만 살아가겠다고 우리 강노을님. 이상철님이 석천이 형님 완전히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심지어 완전히 팬. 효익이다 효익이. 아 완전히 팬이라는 건 뭐야? 사랑 고백인가요? 거의 그 수준인가요? 네. 받아줘야 되네요. 제가 또. 크기 진짜 크다 하시는데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크기가. 근데 크면 맛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레드향은 이거보다 이렇게 더 큰 거 말고 지금 이 대짜 사이즈 얘는 정말 답니다. 시지도 않고 달아요. 레드향. 그래서 칼로 보통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가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쫙 하면은 정말 보여주고 싶다. 맛있겠다. 아, 있어요. 저 칼이 있죠? 예, 네, 칼 있죠. 요거 해주세요. 요거. 와, 대박이다. 가깝게. 아, 예, 닦아와요. 허사장. 네. 닦아와요. 자, 네이버 틀나요? 네. 예, 네이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갈게요. 아, 고정됨은 본인이 지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계정에서 지울, 여기 홍 대표님이 이거 고정을 해놓으신 거라서 지워지지가 않는 네. 댓글이에요. 오늘 출산했대. 오, 축하드립니다. 어머, 와, 원님. 축하드려요. 와, 오늘 이 추운 날 출산하셨어. 네이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우리 가족 여러분들. 1,100명. 네, 석천이와 함께하는 우리 홍마담 샵. 예, 1,100명이 들어오셨다고요? 네. 네이버에 계신 분들 한꺼번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계절인지라 지금 겨울에 가장 어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우리 레드향 갖고 왔어요. 감귤도 갖고 왔지만 레드향입니다, 오늘. 그쵸? 자, 레드향 오늘 대박입니다. 제주 못 가시죠, 요즘에? 못 가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주 좋아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그쵸. 요즘에 잘 못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드향을 제주도에서 긴급 코리안 에어를 타고 예, 보내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게요. 예. 짜자잔. 요거 5kg짜리. 네. 예. 5kg 대향입니다. 네. 3kg, 5kg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가격 다릅니다. 가격 소개해 주세요. 가격은 3kg 중향이 34,500원부터 네. 시작이고요. 5kg짜리 대향이 49,900원까지 쭉 다 옵션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딱 보시고 아, 5만 원 안에 5kg짜리 대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10년
이게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 다음에 2월 달에 구정이 있어요. 설날이. 네. 그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아. 그렇죠. 너무 좋은데, 5kg짜리는, 아, 선물하면 좋은데, 약간 뭐, 49,000원, 뭐, 37,000원 이러니까, 3만원대로 선물할 때 뭐가 제일 좋을까? 가만 고민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짱입니다. 이게 짱이죠. 그냥 네. 레드향이죠. 무조건. 레드향, 무조건 레드향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레드향은 3kg짜리가 네. 선물용으로 박스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보자기 포장도 추가하시면은 네. 보자기 포장까지 해드리니까. 선물용으로 그, 기가 막힙니다. 선물용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선물하기 전에 나한테 일단 선물하자. 나에게 네. 선물. 지난 1년 너무 힘들었다. 짜증났다. 힘들었다. 잘 버텼다. 근데 올해 나 선물 한번 하고 그쵸. 건강하게 출발해보자. 이러시는 분들 레드향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 칼 갖고 왔나? 네. 손이 시려웠을 텐데. 아니요. 뜨신 물로 했어요. 아 그래요? 자. 레드향 대짜입니다. 요거 제가 한번 반을 요렇게 잘라볼게요. 향이 향이 터지는 게 그냥 바로 기가 막히네요. 자자자자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어떡해! 아! 와 과즙이 줄줄 흘러. 이 껍질 여러분 껍질 두께 보세요. 나 너무 동그랗다. 이렇게 하니까 동그란 게 세 개가 있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 무슨 스위트홈도 아니고 스위트홈 괴물도 아니고 이게 뭐지? 두상이 진짜 끝내주세요. 두상이 끝내줍니다. 하여튼 동그란 건 다 잘 어울려. 그러니까요. 이걸 막 얼굴에 바르고 싶다. 과즙이 줄줄 과즙이 흘러요. 너무 지금 흘러가지고요. 기가 막히네요. 향도 끝장이다. 네. 사이즈 봐요, 사이즈. 워낙 이게 껍질이 두꺼운 한라봉이나 이런 것들은 껍질이 두껍잖아요. 느끼지 말래. 근데 레드향은 껍질이 정말 얇아요. 네네.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배송되나요 하시는데요. 서울은 내일 모레 정도 받을 수 있냐고 구매하셨대요 이미. 아 이미 구매하셨으면은 네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제주도에서 바로 수확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네네네. 네 주문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조금씩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레드향은 껍질이 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까먹을 때 이렇게 큰 애들은 보통 이제 한라봉 같은 경우는 맞아요. 껍질이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되게 큰 애인데 한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박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까면 흐만해. 흐만해요. 되게 실망스럽지 맞아요. 않아요? 약간 맞아요. 맛은 있죠. 근데 레드향은요 정말 이렇게 까면 바로 여기에 껍질이에요. 바로 밑에가. 진짜 얇죠. 네, 너무 얇게. 손으로 쉽게 까지고 네. 오렌지나 이런 것들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칼로 좀 칼집을 내야 되는데 두꺼우니까. 네, 레드향은 그냥 손으로 탁탁탁 귤처럼 까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후숙해서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아마 후숙이 아직 안된 거죠. 건데 한번 네. 드셔보세요. 후숙 안 해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요. 언제까지 레드향. 공구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네. 저희가 요거 주말 정도까지밖에 공구 가격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말까지는 이 가격으로 맞춰드리고요. 네. 이 다음 주에는 조금 올라갑니다. 네. 네. 레드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쨌든 수확을 해서 3일 이내 수확한 상품들로 다 보내드리는데 와. 일단 받으시면 한 3, 4일 정도 후숙을 꼭 하시라고 네 안내를 드립니다. 와. 비타민 덩어리잖아. 비타민 덩어리. 와. 아, 진짜 엄마 아빠한테는 이거 보내드려야 되겠다. 교수님한테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와. 왜냐면, 겨울에 감귤 선물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약간 쉴 수 있어. 얘는 달아. 얼굴 표정이 안 찡그러지잖아요. 진짜. 예. 네. 아니, 저는 이거 후숙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우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왜냐면, 맛있어, 그냥. 후숙 안 해도. 네, 후숙 안 해도 너무 맛있다. 시원하면서, 우와, 탱탱하면서. 대박이다. 이 알갱이들. 너무나 믿는. 어우. 옛날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들려요. 오란씨. 야, 그 가짜 음료잖아. 아 맞아, 오란씨 그랬나. 지금 5kg 주문했는데 아이들이 잘 먹으면 다시 구매하려고요 하는데 일요일까지 구매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저희가 구매는 쭉 가능하신데요. 요 정말 할인가로는 아마 주말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란씨가 가짜 음료는 가짜 음료가 아니고요. 살짝 그냥 오렌지 맛이 나는 거잖아요. 담가졌다 빠진 100% 이건 100%죠. 100%. 와, 옛날 추억에서 난다. 비타민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쓱 파먹어도 예술이겠다. 우와. 껍질이 이렇게 얇아요. 너무 얇으니까. 와, 대단합니다. 쩐다. 자, 과즙 폭발 달콤. 산지직소 제주 레디앙. 12,000원 추가 할인입니다. 5kg 사셨을 때. 5kg 구매하시면 12,000원 추가 할인이기 네. 때문에 다 많은 분들이 3kg 사서 나는 맛보고 또 사야지 하시면은 후회하실 거예요. 아, 처음부터 그냥 5kg 살 것을. 닮은 동생들 가게. 안녕히 가세요. 차 타고 가야 돼. 아, 이제 또. 강등 산마루 이진리 화이팅. 화이팅! 조심히 가. 아니, 저희 라이브 할 때 네, 항상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배달되는 거 개발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 네, 저희 판매하고 진짜. 있습니다. 아, 샐러드 해야지. 아니, 진짜 항상. 네. 야, 커피. 커피. 이진리 커피. 제가 커피 못 마시는데 판매해보겠습니다. 연어장 방송은 언제 대박. 하냐고 하시는데요. 연어장은 저희가 상시로 계속 판매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지금 특가 할인으로 보여드리기에는 계획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시로도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연칭 특가로 계속 하고 네, 있어요. 연칭 특가로 연어장은 계속 하고 있고 네. 연어장, 새우장 이렇게 세트로도 계속 할인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구매 가능하세요. 와, 나 냄새 잘 못 맡는데. 향 끝장이다. 되게 어우. 매력적인 향이에요. 그쵸, 이게. 아우. 자연의 향. 예, 네, 진짜 자연의 향. 와, 제가 냄새 기관이 퇴화가 돼가지고, 아. 없어져가지고, 정말 요만큼 남아있는데. 그래도 아우, 이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와. 정말 당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네. 12위트는 아예 안 보내고, 근데 받아서 며칠 두면 15까지 올라가니까, 그릭스가. 그래서 지금 아마 그냥 마트에서 사시는 것들은 이미 유통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후숙이 되고 돼서 아마 마트에서 사신 것들 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정말 유통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주도 농가에서 바로 고객분들께 대구로 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조금 후숙을 하셔가지고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만큼 저희가 정말 신선한 제품을 보내드리고 정말 맛있는 제품을 보내드려요. 커튼 안 빤지 한 3년 돼가지고 네, 커튼에 막 담배 연기 냄새가 막 이게 다 있는데 근데 저희 향이 이게 너무 좋고 일단 딱 따는 순간 과즙이 와 이렇게 퍼져요. 과즙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대형 사이즈고요. 중형이 요거 요게 중형 정도 사이즈예요. 우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려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중형 중에서도 좀 큰 것들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해요. 귤이랑도 한번 비교해. 네, 그리고 와. 귤 이렇게 제주 감귤도 혹시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사이즈가 이쪽이 제주 감귤, 가운데가 중형, 이쪽 맨 오른쪽이 대형입니다. 네. 와, 진짜 커튼의 레드 양칠이라고. 사실 뭐 디퓨저가 있잖아요. 그 디퓨저 애들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잖아. 시트러스 향 해봐 요만큼 네. 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천연 자연향이잖아요. 페브리즈인 줄 알았다고. 맞아요. 이런 거 아니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노하우를 아껴서 쓰세요. 이런 거 이거 그리고 그냥 여기다 말려놓으시면 말려놓고 네, 향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죠.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죠. 진짜 네 무조건 무조건 후숙해서 꼭 달게 드셔야지 와. 정말 맛있는 이 레드향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희한하게 이런 레드향이나 이 감귤류 쪽 애들은 네. 겨울에 먹을 때 더 맛있어. 맞아요. 짜게 네. 시원하게. 네. 근데 이거 따뜻하게 먹어도 당도가 더 올라간대요. 싫어 나는 차게 먹을래. 전 따뜻하게 저는. 난 커피는 무조건 따뜻하게 귤은 무조건 차갑게. SS 설님이 저번이랑 같은 곳인가요? 저번 거 진짜 맛있었는데 하신데 맞습니다. 저번에는 황금향이었고요. 농가는 저희가 같은 농가에서 보내드리는 건 맞고요. 오늘은 레드향, 지난번에는 황금향이었어요. 황금향. 종자가 다른 거예요. 네.
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귤 귀신인데 귤은 한국대 최고거든요. 최고죠. 귤은 정말 제주도산 최고인데 해외 못 들여가니까. 신선 제품이라 저희가 이게 해외 배송은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버섯 과자라든지 알콩, 족콩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외 배송이 가능합니다. 엠스타일님 안녕. 안녕하세요. 자, 시우님, 홍석충 여러분 믿고 구매하겠다고. 와, 대박. 감사합니다. 케케케 희정님, 반갑고요. 넷 누님 반갑습니다. LYI1. LYI. 침이 꼴깍 넘어간다고. 반가, 반가워요. 야, 과즙으로 한번. 대박. 탱글탱글. 와우. 어떡하니. 대박. 와, 대박. 아니 근데요 이게 귤 안에요 알갱이들이요. 그럼요. 하나도 물은 게 없이요. 네. 탱글탱글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입 안에서 소리가 진짜 오도톡 뭐 이렇게 터지는 느낌? 실림 204님이요. 레드향 지금 최고죠. 맞아요. 이 때때로 과일은 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가장 맛있을 때가 있어요. 레드향은 지금입니다. 1월. 네. 딱. 천혜향은 끝났고요. 네, 황금향은 끝났고. 황금향은 끝났고 이제 곧 한라봉이 2월에 네네.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천혜향이 돌아오는데 네. 지금은 딱 레드향 수확이고 가장 맛있을 시기라고 합니다. 네. 신명주님 아는 척 좀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명주님 안녕. 명주님 안녕하세요. 네, 레드향이 제일 고급이래요. 맞아. 그렇죠. 맞아. 자, 퀸투야님 지금 당장 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라봉 되게 비싸다고 옛날에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레드향이 더 고급 과일이라 그렇죠. 가격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정말 제주도에서 산지 직송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엠스타일은 진짜 조카 사랑 너무하다. 귤을 좋아하는데 선물 사주신다고. 네. 감사해요. 나도 좋아하는데요. 나도 하나 사줘. 우리 홍대 나도 팬이니까. 이거 끝나면 얘네들 다 치운단 말이야. 나한테 한 5개 놓고 가. 얼리우님이 제 이름은 봉봉이랍니다. 아, 봉봉이? 봉봉님 안녕하세요. 봉봉님 안녕하세요. 상품 받으면 박스 열어두고 후속 처리하는 건가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상품을 받으시면 일단 다 열어주시고요. 바람이 통하게끔 다 열어주세요. 여기 에어캡이 다 들어있거든요. 에어캡 다 있으니까요. 이거 다 열어주시고 네. 시원한 곳에서 후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저번에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이것보다 훨씬 얇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살짝 던지기만 해도 터지는 네.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희 이번에는 그런 걸 모두 방지하고자 에어캡을 정말 단단하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나 너무 귀여워. 땡큐. 네, 그렇죠. 땡큐. 귀여워. 땡큐. You got great taste. You've got. 네. 아, 옛날 영화가 생각나네. You've got mail. 네. 메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영화 제목이. 아, You've got mail. 그런 게 있었나요? Great taste. 네. 레디향이네. 좋아 보여 하시는데 정말 상태가 좋아요. 좋아 보여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후숙해서 드시면 당이 폭발합니다. 맞아. 에, 우리가 보낸 거. 네. 맞아요. 레드가 크니 석천님 머리가 더 빛나셔서 레드가 더 빛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다 빛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러분? 진짜 빛난다. 맛이 난다. 레드향 제주야. 네네네. 그쵸, 정말. 이 땡큐 글씨 너무 감성적이고. 이건 그냥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들 할인율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5kg 구매하시면은 12,000원 정도가 더 추가 할인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5kg짜리 사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드려요. 이게 그렇죠. 12,000원 할인을 받는 게 네. 5kg짜리 구성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제주도에서 다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제주 농가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뭐 5kg짜리 큰 걸 많이 팔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 홍마담샵 가족분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가성비 있는 상품을 받으셨으면 해서 저희가 5kg짜리를 계속 추천드리는 거예요. 해외배송 이제 다른 제품 되나고 하시는데 네, 해외배송은 저희가 지금 버섯 스낵 뭐 이렇게 가공품 있잖아요. 가공식품들은 다 거의 대부분 가능하시니까 저희 DM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5kg 금방 먹어요. 우리 이사벨라님 바로 하시네요. 네. 진짜 돌멩이님 주문 완료했다고. 감사합니다. 와, 우리 네이버 가족 여러분들 다 이벤트. 네. 귤 열 박스 안에
네, 맞아요. 저희 인스타그램 지금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구매, 네이버에서 지금 구매하신 분들 다 보면은 그 주문번호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주문번호 플러스 구매 완료 댓글에 저희 인스타그램 홍마담샵 레디향 포스팅에 남겨주시면요. 네. 제주 감귤을 5kg짜리 10분께 보내드립니다. 와우. 그래서 정말 맛있게. 오, 잘만 하면 두 박스 받겠네. 그렇죠. 귤 한 박스, 레디 향 한 박스 받으시게 될 거예요. KMS님 반갑고요. 와우. 이사벨라님, 그리고 퀸투야님. 제가 그 홍마담에서 소개하는 거 다 사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중과 대과 계속 비교해 달라는 분이 계셔서. 시강이 봉봉이 봉봉이 다이어트 할 거면 너무 좋지 이거. 그쵸, 이거 그냥 사실 이거 대향인요 하나 먹으면 배부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혼자 사는 자취로라고요 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상하지 말아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네. 신선하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한 3-4일 정도 후숙해서 드시라고 하니까 그렇죠. 요거 후숙하시는 동안 드시고 또 후숙해서 드시고 하면 절대 상할 일 없습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2개 3개는 후딱이겠네요. 기본이에요. 네, 기본입니다. 네, 후딱입니다. 후딱. 자, 후딱 전화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퀸투야님 감사합니다. 대신 영업해주고 계세요. 믿어도 돼요. 무조건이에요. 맞아요. 저희 실제로 이렇게 그 제주감귤 구매하셨던 분들은 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그냥 바로 다 사주셨고 그럼요. 이거 아마 레드향 받아보신 분들도 그냥 재구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죠. 신맛이 하나도 없냐고 여쭤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아까? 아, 레드향은 신맛이 없습니다. 네. 아, 신맛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분은 신맛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근데 귤 쪽, 시트러스 쪽은 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신맛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신맛 위에 단맛이 레이어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감귤 같은 거는 우리가 딱 한 입 먹었을 때 벌써, 침 터지죠, 여러분. 네, 침 터졌어. 네, 터지죠. 눈 감겼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신맛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거고요. 레드향은 사실은 두 가지 다른 귤 애들을 교배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껍질 얇고 속에 과육은 되게 단단하면서 크고 그리고 딱 씹었을 때 신맛보다 단맛의 레이어드가 더 많은 맞아요. 이 층이 많은 느낌으로 해서 훨씬 달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50한데 올해가 아우씨 나이만 들었네. 자 50한데 그래, 너는 안 들 거야. 50만원인데, 이렇게 나이가 든 분들은 신맛이 물론 필요한데, 네, 네 건강에 좋으니까. 그쵸. 근데 아무래도 치아가 네. 조금 잇몸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시리시죠, 시리시. 네. 근데 이 레드향은요, 단맛이 레이어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먹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 그러면서 비타민 C에 뭐 풍부하죠. 여러 가지 이 과일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100% 내 몸으로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요즘에 알약으로 의지하잖아.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식품에서 정말 네. 골고루 많은 비타민들을 영양가를 그렇죠, 그렇죠. 잘 섭취하면 사실 저희가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 이런 걸 안 드셔도 되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게 요즘에는 많이 부실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종합 비타민들을 많이 드시는 건데 사실 요거 레드향 드시면은 정말 비타민 멀티비타민이죠 이거는. 네. 우리 네이버 가족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하이하이 뭐 만나봐요 쭈구리님 쭈리구리님 예. 이상형님 반가 미니님 아이리스님 너무 반가요. 아 레드향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저희 제주에서 바로 따서 올려드리는 네 요 배송 상태 요대로 보내드립니다. 홍마담샵에서의 구성과 가격 비교하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마담샵은 뭐다? 사랑입니다. 믿을 수 있다. 맛있는 것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니까요. 이 겨울에 최고의 과일, 뭐 겨울 과일의 끝판왕이죠. 예, 귤. 특히나 제주 레드향철이니까 이 제철에 먹는 레드향 놓치지 마시고요. 뭐 난 레드향 안 먹을래. 아니면 뭐 좀 나중에 먹을래. 그럼 더 비싸게 주시고 사서 드세요.
레드향은 비타민 P가 들어있다고 하시네요. 아, P는 나 처음이야. 저도요. 그러니까 비타민 그 정도로 P?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나 봐요. 비타민 P가 뭐야? 나 처음 들어봤는데. P? 죄송한데 비타민. 누가 비타민 P라고 그랬어요? 퀸 이아님이. 누가? 퀸 이아님이요? 퀸 이아님 비타민 P는 뭐예요? 퀸 대답하라. 응답은 사랑입니다. 응답하라. 레드향 상처가 하나도 없고요. 아 이유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우기님 바나바나님 행복한 생일. 빨간 피. 빨간 피야 뭐야? 빨간 피 MC. 자 퀸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비타민 P는 뭔가요? 프리미엄. 어, 아 미치겠다. 퀸이야 저요. 미치겠다. 퀸이야 저요. 네 아니 비타민 P가 있나요? 비타민 P 뭐예요? P. 새로 나온 거. 아. 지금 새로 나와? 가신다고 새로 발견했어? 발견했어. 어. 아 이제 점점 면역 세포를 막 네. 살려주는 뭐 무슨 비타민 P야? 지금 주문하러 얼른 다녀오세요 한나님. 얼른 다녀오세요. 정말 너무 맛있고요. 이거는 그냥 유지지님 유유지지다 한나님. 응. 한나님 얼른 다녀오세요. 레드향 사이즈는 어떤 것이 더 맞나요? 이건 근데 말로 할 수가 없어. 중대 다 똑같아. 네, 중이 다 맛있어. 다 맛있는 사이즈. 다 맛있는 사이즈. 좀 떨어지네요. 어, 이거보다 더 크면 맛이 떨어진대요. 네. 왜 모든 호박이나 이런 게 진짜 크면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단맛이. 근데 요 정도 중대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얘네 둘 다는 둘 사이즈 둘 다 맛있다, 맛있는 사이즈다. 네. 네. 아니 M스타일님이 아파트에도 피가 붙고 비타민에도 피가 붙냐고. 진짜. 어, 아파트에도 피가 붙었어? 아파트에도 그, 그, 피 붙여서 판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아, 피. 피, 네. 프리미엄 피. 네. 아, 그 피. 정말 이, 피, 요, 귤에, 레드향에도 피가 붙냐고. 네. 감귤에 들어있는 감귤류 맞다는 비타민 같은 거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 퀸이님, 그 있나 봐요, 진짜. 그게 네. 배웠습니다. SS설님. 아, 해님이요. 어. 비타민 P는 결합조직 결합 아 이거 좀 내려주세요. 너무 빨리 올라간다. 네. 자 우리 네이버의 햇님이 계세요. 비타민 P는 결합 아, 잠깐 위로 결합조직인 콜라겐을 만드는 비타민 C에 뭐를 보강하는 거죠? 이게 다 안 보이네요. 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혈, 순환을 촉진하고 항균 작용을 합니다. 아 와우 와, 우리 이게 레드향 저희 진짜 좋은 거 먹었네요. 대박이다. 토토님 진짜 나와요. 어, 비타민 P? 감귤류에 들어있는 총칭하는 플라본류를 비타민 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귤보다 3-4배 정도의 성분이 훨씬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게 딱 그건가 봐요. 자 민우님 민우6369님 형 가게에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대박 대박 추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우. 어머 아직 생방송 중이냐고 저 두 박스 사서 엄마 집에 하나 보내줬대요. 어머 지금 저희 생방송 중입니다. 네. 하이. 야, 아 쉽게 말하면 콜라겐과 암을 고치는 아, 레드향 대박이다. 레드향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잘하시네. 그래 그럼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네. 어, 혜미님이 저희 과메기 진짜 좋아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애가, 혜미님이 애가 넷인데 5kg 있어야 나도 한 입 먹을 수 있어서 하루 과일 준비하러 가신다. 나도 한 입 뭔가 짜놨어. 어, 그니까 먹는다. 애들이 많이 먹, 넷이면 사실 이제, 다 먹겠다, 애들이. 사실 이제 가족분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네. 그래서 삼시세끼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뒤에 과일을 뭘 먹을까. 그쵸. 고민 하셔요. 맞아요. 사실, 과일 값이 슈퍼 가서 좀 장 보다 보면 과일 값이 기가 막힙니다. 딸기 한 팩에도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진짜 네. 정말 비쌉니다. 겨울엔 특히나. 예. 네.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은 제철 과일인 감류가 아니 귤류가 굉장히 감귤류가 굉장히 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거든요. 그쵸. 근데 또 제주도에 있는 이런 레드향, 천혜향 아니면 한라봉 뭐 이런 애들이 이때 아니면 더 비싸게 먹어요. 아우 찢어 아우 저기 저 그 후수가 안 된 건데 이거 먹으면서 펜트하우스도 보고 오늘 최종회 스위트홈도 좀 보고
아우 남자 주고 싶은데 호수가 안 돼서 살짝 약하지. 괜찮아. 아 괜찮아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아니 노노노노노 혹시나 받아보신 분 노노노노노노노노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 진짜 다행이다. 한 하루 이틀 후에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괜찮아. 지금 너무 맛있어. 제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신선한 걸 보내드리다 보니까 혹시나 조금 덜 당도가 덜 달라고 생각하실까? 아 전혀. 아 이거만도 쓰러져. 아니 근데 그 후숙이 안 된 것만의 특유의 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단단함. 간단하면서 뭔가 더 프레시한 느낌.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있죠. 갓 받아서 먹는 거에 특유의 맛이 있어. 네 맞아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밖에 안 돼요. 왜냐면 마트에 있는 거는 이미 한창 유통을 한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저희는 그렇지. 진짜 유통 과정에 하나도 없이 과수원에서 자 여러분 이거 제주도 애월에 있는 과수원에서 바로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창고 없어요. 창고를 빌릴 돈이 없어요. 이거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후수가 안 된 과일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네. 온 거거든요. 요거 정말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귤은 여러분 받아서 하루 이틀 3일 후수 냉장고 안에서 말고 뭐 베란다. 세탁실이라든가 시원한 베란다에서 네. 후숙하시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지는데 지금도 너무 맛있다는 거 맛있어요. 그리고 3kg보다 5kg 구매가 더 이득이네요 하시는데 정말 정확히 보셨습니다. 5kg 구매하시는 분들이 와. 12,000원 정도 더 추가 할인되시는 거기 때문에 꼭 5kg짜리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는 점. 심지어 12,000원을 추가 할인 말라. 5kg. 이거 5만 6천 원인데 그러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5만원 안 넘게 딱 지금 그러니까. 5kg짜리 제일 큰 사이즈도 49,900원에 보내드리니까 정말 지금 빨리 구매하셔야 되세요. 지아님이요. 이것도 믿고 사야 하나요? 네. 그냥 무조건 그냥 믿고 무조건 사세요. 됩니다. 무조건 사세요. 이거 애월에서 얻은 거예요. 제주도 애월. 애월. 애월! 한이 맺혔어. 애월. 땅을 샀어야 되는데. 보람님이 자동할인 맞냐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다 그 할인가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네네. 옵션만 그냥 잘 클릭하신다고 하면 그냥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퀴니아님이 진짜 네. 싸요.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분은 레드향을 완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아님 과메기여서 레드향 고고 과메기도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진짜 해찬솔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랑이님 봐라요? 당근이지 말밥이지 어머 옛날 옛날 스타일이다 말밥이지 진짜 신선해요. 오랜만에 듣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꽉 차 있고 탱글탱글하고 하나도 푸석. 네 이게 그냥 땡땡이야 땡땡이. 나 오늘 오줌 색깔 너무 노랗겠다. 그게 원래 좋은 거예요. 비타민 많이 섭취하면 과다 섭취. 몸에서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여기 단단하면서 탱글탱글하고 그러니까 이게 식감이 다르다. 다르죠. 향도 마요 다르고. 마조님 엄마 거 주문 완료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드향 먹다가 다른 거 못 드신다고 김성아님 진짜 맞습니다. 레드향이 너무 맛있어서 진짜 어머 말밥 처음이래. 말밥 저도 처음이래. 말밥 세상에 처음 들어봐요. 우리 때 말밥이라고 했어. 아 진짜. 말밥이... 어머 이거 에르메스 맞아. 다 알아보. 에르메스 알아보시는 건 뭐야? 어머나! 에르메스 알아보시는 건 뭐야? 비싼 거예요. 우리 누나 거예요. 큰 누나가. 너는 이렇게 스커프도 옛날 가을 거만 하고 다닌다고. 네. 진짜 하나, 따뜻해 보여요. 하나 줬어요, 누나. 저희 바로 사셨다고 보람님이 다섯 살 아들이 맛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대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을 거예요. 자, 555님이요. 네이버 구매 인증 이벤트 없냐고. 아, 저희가 따로 뭐 구매 인증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에서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없고, 인스타그램에 그 주문번호 플러스 구매 완료 댓글을 저희 홍마담샵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귤, 제주 감귤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네네네. 말밤인지 알면 70세대. 맞아요. 에르메스 간지난다고, 다들. 맞아요. KT님이랑 아 그렇구나. KT님이랑 아이 감사합니다. 껍질이 두껍지 않나요? 자 껍질 보여드릴까요? 껍질 보여드려주세요. 껍질 뭐가 껍질인지도 모를 정도. 네네네. 손톱 두께밖에 안 돼. 그렇죠. 아이 손톱 두께가 뭐예요? 진짜
근데 정말 네. 이게 종이 한 장 두께 너무 쉽게 까져요. 도구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너 왜 이렇게 나 몇 개를 먹었니? 미치겠다 진짜. 근데 배부르시죠 이거는. 와 배부르다. 감귤은 저희가 크니까. 막 10개 20개씩 드셨잖아요. 그때도 엄청 네. 드셨는데 이거는 네. 딱 사이즈가 크니까 한 몇 개 딱 드시니까 배부르시잖아요. 사실 저 공항에서도 제주공항에서 네. 그 선물용으로 레드향을 몇 박스 사려고 그쪽 한쪽에 있는 특산물 코너에 네. 가면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예. 그 왜 하얀 과일 그 플라스틱 박스 네. 있잖아요. 네. 밑에 동그랗게 파여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제 기억에는 한 10개? 왔다 갔다인 것 같아. 왜냐면 근데 그런 식으로 네. 정말 큰 사이즈를 네. 백화점 같은 데 많이 간대요. 네. 근데 그게 당도가 좀 떨어진대요. 아... 대신 보기에는 정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사실 당도는 저희처럼 중과 대과가 훨씬 당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우리 거보다 비싼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싸겠죠. 이게 저희가 홈쇼핑 가격도 조사했는데 네. 네. 와... 홈쇼핑도 비싸요. 홈쇼핑도 와... 저희보다 비싸더라고요. 5kg가 다 오고 와... 네. 5kg가 다 5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 네. 들으셨죠? 저희도 되게 고민했어요. 와. 야, 우리도 6만 원대로 좀 팔아. 다음 주부터 올릴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거야, 이 가격에 팔아 뭐가 남아? 미치겠네 진짜. 별 얘기 안 하는데 계속 듣게 되는 5만 원. 별 얘기 안 하는. 두유님. 아, 저희 얘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거예요. 두유, 두유, 아, 내 사랑 두유, 두유 두유, 야. 이럴 거야? 그게 와. 무슨 노래예요? 와 몰라? 투유 초콜릿 선전 몰라? 오늘 선전 와. 노래 CM송이 많이 나오네. 내 사랑 투유 나라다라 따라따라 몰라? 몰라. 옛날에 김민종 저 알아요. 어 몰라? 아 야 이거 아는 사람 아직 나오나요? 가나는 있는데 투유 아직도 팔걸?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네. 어딘가라는 지아님 도시면 없어요. 어머 어머 지아님 제가 진짜 몰라요 이 노래를. 아 너무하다. 제가 진짜 모릅니다. 자 리우님이요. 3kg 살려다가 5kg로 변경해서 구매 완료. 아니 현명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5kg 하셔야 저희가 12,000원 정도 추가 할인되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현명하게 5kg 구매하신 거예요. 이 노래 안 돼. 자 민종 오빠 노래. 아, 우리 현철님이요. 네. 뭐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지? 인스타그램 좀 내려주세요. 네. 현철님 조각경이래. 아 조각경 맞아. 조각경도 내 사랑 투유가 있어. 아 진짜요? 조각경 홍서범. 아유 귀여워. 네. 가나는 있어요. 투유는 아 투유는 없대요 요즘에. 투유가 없어? 투유는 못 봤는데 옛날에 먹은 기억은 있는데. PX 같은 데 있어요. 야. 야. 거기 맛있는 거 되게 많아요. PX에 굉장히 큰 시장. 맞아 맞아. 야 투유를 너무 니네. 만만하게 본다. 아니 근데 아 근데 실제로 있는. 여기 시중엔 없는데 PX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옛날에. 리우님이 자취를래. 아이고 어떡해. 연어장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연어장 계속 살 수 있고 네, 흑마담샵 가면 다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게장 같은 거 많이 비리지 않냐고 하셨는데 네. 저희 절대 안 비리고 당일날 다 새벽에 간장 끓여서 당일날 다 보내드리는 거라 정말 신선하게 보내드리는 게장입니다. 네이버의 해님이요. 5kg 두 박스 주문했어요. 믿고 사는 홍마담샵. 한 박스는 암 치료 중인 언니한테 한 박스는 제가 먹은 거예요. 네. 진짜 정말 치유되시길 저희가 같이 아유, 기도할게요. 근데 요즘에는 암도 다 치료되는 암들이 아니, 많아서 네, 너무 많아요. 예, 기운 내시고요. 이길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네. 5kg 사셨다는 네이버의 CA님 감사하고요. 네, 카트리나님 5kg 사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자님, 동그라님, 최아연님, 햄님 감사하고요. PX 다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 유덕화의 투유 아닙니까라잖아. 유덕화. 맞아. 조갑경님의 투유도 있지만요. 유덕화 초콜릿 그 투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장국영도 투유 아니었어요?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끊겼어.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드향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제주도에서 정말 40년 동안 농사를 지으신 2대째 요 네. 감귤 농사 지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 너무 웃겨요. 오늘 모르신 줄 알아요? 너무 그래요. 오늘 라방 못 본대요. 왜요? 못 보신대요. 이거 따느라고? 이 밤에도 이거, 네, 이거 다 닦고 포장하셔야 돼가지고 네. 이분 그 농장주님이 이제 한 40년 된 집안의 이제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결혼을 할 때
신부님한테 네. 제주도에 오면 내가 정말 고생 안 시킨다.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꼬셨대요. 그러고서 물 한 방울 안 묻힌 대신에 이렇게 귤따개 면장갑을 끼웠다. 면장갑을 끼웠다. 물은 안 묻을 수 있으나. 물은 안 묻을 수 있으나. 감귤물이 네, 손에 네. 예. 감귤 맛있는 감귤 과즙이 예. 묻는 얼마 전에 거니까. 애기 낳았는데 네. 지금 저희 홍마담샵 때문에 계속 따고 있는데 네 아, 하루 종일 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너무 우리 농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홍마담샵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프레시하고 신선하고 정말 맛있는 이런 레디한 감귤 드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타향이 나는 귤을 먹어봤습니다. 오, 저희 거는 환타향이 아니라 저희는 이 판타보다 훨씬 맛있는데 아, 맞아요. 이게 인공맛에 단맛이 좀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정말 이 자연의 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장미향 장미 농사 장미 농사 아 고구마 감사합니다. 퀸트야님 퀸이야님 너무 감사합니다. 퀸이야님 KT님도 게장 장난 아니라고 KT님 저희 그또 김우리샵의 완전 찐팬이시거든요. 네. 게장 사신 분들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응. 카톡으로 계속 카톡으로 확인시켜줘요.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형들이 막 그러니까, 밥도둑이라고 너무 진짜 맛있어요. 게장은 끝장이죠. 어마어마하긴 하죠 진짜. 네. 자, Q2님이요. 5kg 엄마 집이랑 시댁으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본인도 드셔야 되는데. 우리 양가에 이렇게 잘 보내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맞아요. 게 이 계절에 딱 필요한 과일이고 그리고 가격이 선물하기에 딱 좋으면서 좋아요. 부담 없이. 맞아요. 네. 박스도 너무 귀엽고. 네. 그렇죠. 받는 사람 기분 너무 좋고. 네이버에 혜님이 네. 연어장과 새우장 진짜 맛있었다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게장, 연어장, 새우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네. 많은 분들이 그냥 100% 후기 보장이기 때문에. 아, 지아님 죄송합니다. 통장 잔고 털리는 소리가. 탈탈탈탈탈탈탈탈. 예, 예, 예. 정말. 그래서 맛있는 거 드셔도 되나? 드실 수 있나? 무조건. 그래서 많이 보내드립니다. 아이쿠야.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코로나로 면회도 잘 못 가거든요 병원에.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분들이 아마 자주 뵙지도 못하실 그러게. 거예요. 우리 산삼 좀 좀 드릴까? 산삼 너무 DM 주세요. 저 주소 저기 주시면은. 저기 DM 주세요. 우리 그 홍마담샵 인스타그램에 DM. 아까 햇님이지. 혜님, 혜님, DM 주세요. DM 주셔서요. 홍마담샵으로 DM 주시면 저희가 상담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마담샵으로 DM 주시면 저희 그 용인 산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키운 산삼 있거든요. 산삼 좀 보내드릴게요. 예, 그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맞아요. 또 네. 그런 거 먹고 나면 막 힘나고 되게 기분 좋거든. 아셨죠? 꼭 DM 보내주세요. DM. 큐트님이 대과가 더 맛있겠죠? 일단 개수 많은 걸로 했는데 변경할까봐요 하시는데 사실 이게 중과나 대과나 어느 것 하나 더 맛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 중과는 요 정도 사이즈고요. 대과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사이즈만 다를 뿐 네. 맛은 동일합니다. 감귤. 이건 이거는 일반 감귤, 이 중과, 이게 대과. 네. 5kg 구매 시 추가 12,000원 할인은 어떻게 받는 거냐고 여쭤보시는데 이미 그냥 저희가 가격을 예. 할인을 넣어드려서 그냥 구매하시면은 그게 할인된 그렇죠, 가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만원대 밑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 맞춰드렸어요. 네. 보시면 이제 5만원 후반대 6만원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직거래를 띵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맞췄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진짜 과즙이 폭발합니다. 네, 네. 폭발이죠. 네. 유진 양님이 아기 재우고 이제야 오셨다고. 아 정말? 저희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온 레드향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진님.
가격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3kg짜리가 중과 대과가 있고요. 중과 같은 경우에 34,500원부터 시작해서 3kg짜리 대과는 37,500원, 5kg짜리 중과는 47,500원, 5kg짜리 대과는 49,900원입니다. 네. 귤이랑 레드향 귤 고민된다고 하셨는데요. 쉬팡님, 레드향 드세요. 레드향. 쉬팡님. 쉬팡. 네. 쉬팡. 밤선잉, 예. 레드향 드세요. 레드향, 레드향이 정말 맛있어요. 구매인증 받으시면 되겠다, 진짜. 혜미님, 혜미님. 오, 이틀 가면 좋겠네요. 이틀 가면. 그니까요, 그때 아기가 네 명이라서. 아니, 그니까. 방학이라 애들. 아이들 막 집에 있으니까. 간식값, 과자값, 장난 아니거든. 그치. 근데, 과자는 사실 뭐. 몸에 그리 좋지 않죠. 그렇죠. 에 근데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먹긴 먹어야죠. 근데 감귤 주면요, 애들 또 너무 잘 그렇죠. 먹는데 어린 애들이 조금 신 거보다 단 거 좋아하잖아요. 레드향 드세요. 무조건 레드향. 너무 드세요. 좋아합니다. 네, 레드향 정말. 미국에서도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레드향 정말 다른 귤들보다 엄청 향도 강하고 새콤달콤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향이요, 그냥 딱 뜯는 순간 향이 터집니다. 터지는데 입안에 딱 넣는 순간 그 향도 또 다시 한번 터져요. 네, 맛나 보이신다고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진짜 맛납니다. 예. 우리 집 애들 새콤하면 안 먹어요. 정말 달콤달콤 달달한가요 하시는데 레드향이요, 정말 달콤달콤 달달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선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으시고 나서 한 3, 4일 정도 후숙하시면 정말 달콤달콤 달콤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 자, KT0114님이요. 네. 와. 미쳤다. 49,900원. 가격이 오졌다리 이후. 오빠 뭐 남아요? 그래도 남습니다. 장사가 남으니까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조금 남습니다. 제주도 애월에 계신 농장주님이요. 바로 이렇게 택배로 다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거래로 드리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고요. 홍마담샵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뭐 유통 마진이라든가 뭐 마트에 뭐 전 진열된 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게 가장 또 획기적인 새로운 유통 채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홍마담샵에서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100% 믿고 맞아요. 사셔도 될 네. 정도로 저희가 까다롭게 선별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홍마담샵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근이님이 오셨어요. 왜 이렇게 싸요? 아, 우리 포근이. 왜 이렇게 미치고 장사를 하죠? 제 미국 가야 되는데. 포근이 미국 가는데 지금. 아, 미국 가셨어요? 아, 미국 가야 돼요. 아, 가셔야 돼요? 네, 좀 심란해요, 아, 지금. 아이고, 어떡해, 진짜. 네, 가족들 봐야 돼가지고. 아, 유통 마진을 안 남기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오직 소비자를 위한 판매라고. 나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 정말... 우리 두유님이요. 관상을 좀 믿는데 지난번 농장주님 나오셨는데 정말 인상도 너무 좋으셨어요. 맞아요. 제주도에서 오셨잖아요. 네, 제주도 사장님. 제 관상은 어떤지도 좀 봐주세요. 네, 신년운. 네. 신년운. 케이트님이 이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구매 가기라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쉬팡님. 자, 아, 그것만 되게 김도 김도 사야겠다. 김 무진장 맛있습니다. 네. 자, 김 너무 맛있어요. 지금 할인 특가로 저희가 조미 전장김이랑 무조미 네. 전장김도 다 9,900원에 할인하고 있어요. 윤 대표, 나 김 떨어졌어. 아, 저희 다 보내드릴게요. 집에. 김. 그래서 마트에서 샀거든? 맛이 없어. 너무 비교돼서. 내가 너무 입이 고급졌나 봐.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거에 우리가 파는 김에 네. 계속 먹다가 몇 달을 딱 떨어져서 그냥 마트에 가서 장 보다가 성땡김 샀거든. 네. 저희 후기도 다 그래요. 맞아요. 다른 김 먹으면 뭐, 깜짝 놀란다. 못 드신다고. 너무 맛이 없어. 이게 우리의 함정이야. 우리가 추천해 드린 거 먹다가 다른 거 먹으면요. 못 먹어요. 퀄리티 차이가 바로 느껴져요. 게다가 입이 저희도 계속 고급져가지고. 네, 높아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야. 그 맞아요. 이걸 풀어야 돼. 맞아요. 이 숙제를. 그냥 우리 거 계속 먹으면 돼. 아, 맞죠. 아, 우리가? 네. 아, 우리도. 우리도. 근데, 아니, 근데 이 가격 우리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라이브를 이렇게
사장님들하고 이거를 조금 자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가격을 제일 저희... 최저가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행사 끝나도 많이 안 바뀌어. 그니까. 그대로 하는 거 진짜. 맞아, 많아요. 네네네. 자, 숙달돼지 만나게 먹어. 아, 큰일이다. 수준이라고 저희. 네네네. 숙달돼지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그쵸, 맞죠? 끝장나게. 저희 조만간 되게 크게 행사할 때. 어, 네. 숙달돼지 행사. 3만원대. 1월 19일 날? 3만원대. 3만원대로? 네. 와. 소금이고 고기고 무한. 다. 와, 숙달돼지를?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미쳤나봐. 곧 1월 안에. 1월 안에 저희 진짜 모십니다. 1월 19일. 기가 어마어마해요. 네. 숙달돼지. 숙달돼지 연말에 40개씩 샀어요. 네. 와, 선물로? 네, 선물로 다. 가, 회사 선물로 다. 와, 자, 여러분. 이번 그 설 선물은 숙달돼지로 가야 되나? 근데 선물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저희 레디앙도 선물하셨지. 게장 같은 것도 선물하시면 그렇죠. 딱 좋아요. 게다가 저거 뭐야? 진짜 숙달돼지 선물. 제주 지수님께서요. 황금향 한라봉은 안 하시나요?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금향은 저희가 끝났고요. 한라봉이랑 다 네. 천혜향 뭐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말 2월 초. 네, 김 너무 맛있어요. 유진 양유진님이요. 양유진님이 김 무슨 김 막 이러는데. 2,900원입니다. 저희 하, 저희 홍마담샵 들어가면 김이 있어요 하나가 네, 돌김 예 김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그 쯔란김도 있어요 어. 네 쯔란김 여배우도 믿는 김 진짜 진짜 황금향 한라봉은 안 하시나요 하시는데 혜미님 혜미님 어 빨리 확실하게 혜미님이 확실 못 박으라고 하시는데 저희 1월 19일 정말 못 박아드립니다 지금 아, 1월 19일이고요 돼지 안 아르켜 줄랬는데 네 그날 쟁여놓으세요 혜미님 혜미님 1월 19일 날 네. 저희 라이브 합니다 네. 그냥 아, 레드향 꼭 배송 드세요. 날짜 예약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예약은 좀 어려우시고요 지금 아마 주문권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바로 내일 다 나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이게 바로 나무에서 수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이 걸리실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화력 약해서 소껍질 좀 보여달라고 해서 아, 소껍질. 이태형님 47명 뭐 어떤 의미지 47명이? 47명 돼지고기를 사겠다는 건가? 이걸 보여드릴까요? 아, 이 껍질을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반갑습니다. 뜯어놓은 건데 네. 은록님은 벌써 알람 해놓겠대 19일날 19일날 대박인데 이 속껍질도요 너무 얇아서요 네. 이렇게 알갱이들이 다 터져나와요 소화력이 조금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얇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속껍질도 진짜 얇아요 하나도 안 두꺼워요. 진짜. 제가 오늘 말을 할 때 소리를 조금 약하게 하죠. 네. 네 내일 제가 중요한 노래하는 날이어서 프로그램을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네. 김도 돌멩이님 네이버에 있는 돌멩이님이 나중에 김도 구매해서 먹어봐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김 한번 드시면 김 뭐. 버섯 과자. 그럼 제가 게장 죽습니다. 게장 죽습니다. 죽죠. 숙달돼지 1월 19일 날 다시 한번 네. 큰 이벤트를 하는데요. 대박 이벤트죠. 죽습니다. 네. 그럼 그날 봬요. 다들 그럼 다들, 그날 봬요. 다들 19일 날. 레디앙 이미 사셨고. 네. 레디앙 사신 분들은 그날 봬요. 네, 저희 진짜 와. 1월 19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 로키 형이 하는 클럽이 있었는데 항상 멋지게 놀러 왔던 석찬이 형님이 생각나신다고. 오, 맞아. 2013년? 어, 옛날에. 예. 옛날 옛적. 옛날 옛적이세요.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다고 아, 레디앙.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제발 쯔랑님과 샤인크림 드셔주세요. 아, 다들 진짜 이게 포근이니 네. 다 구매하셨나 보다. 아니 근데 아 근데 아 40이요? 아 우리 저기가 아 근데 우리 그 괜찮아요. 우린 뭐 요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네. 기무리샵이 아니어가지고 네. 저희는 저희 고객님이 딱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찐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KT님이 계정 미쳤다고 셰프인 저희 신랑도 인정하셨어요. 와우 KT님 감사합니다. 신랑 셰프이신가 보다. 이태형님 빨리 가서 소문 좀 내주세요. 빨리 모셔오세요. 빨리 지금. 모셔와요. 빨리 네. 호준이
레디아는 클수록 맛있나요 하시는데 아 그렇진 않고요. 진짜 큰 거 말고 딱 중과 대과 그러니까 중자 대자 요 정도 사이즈 저희가 하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딱 보내드린 게 가장 맛있는 사이즈예요. 네네네. 네. 토미님도 맛있게 만나겠어요 하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레디양이 기본적으로 감귤이랑 한라봉을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만든 종이래요. 그쵸. 아우. 어머, 알갱이. 와. 태영님, 아, 이 향 아시죠? 레디양 향이 진짜 좋아. 와. 이거 지금 오늘 가져와가지고 후숙 안 된 거거든요. 네. 후숙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맛있죠. 아우 집에 가져가야 돼. 케이트님이 잔잔잔잔님 뭐 껍질 잘 까는 게 뭐 뭘 배워요 배우고 껍질 잘 까지는데 케이트님이 저희 찐팬이세요. 이거 중량 중량 대양 아니에요. 지금 드시는 거는 레디향 맞습니다. 지금 레디향? 현 대표님 드시는 건 레디향이에요. 중 사이즈. 네. 이거 어떻게? 소리가 싹 까진 소리가 얼마나 싱싱하면은 와우. 속껍질도 진짜 얇다. 사이즈 비교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요게 지금 대과, 요게 중과. 사이즈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중과에서도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요것도 아마 중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로수에 따라서 개수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 5kg짜리 구매하시면은 12,000원 정도 더 아. 추가 할인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5kg짜리 구매하세요. 와, 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오줌 노랗겠다. 그렇죠. 배부르도 배도 부르시죠. 배불러. 아, 저희 인턴님 태영님. 태영이. 네. 사무실을 맡은 향이 집까지 남아있다고? 맞아요. 진짜 향이 끝장나. 그럴 때 침대에서 막 굴러 굴러. 그래 침대에서 시추러스 향이 막 나게 굴러 굴러 굴러. 총각 냄새 막 그런 것도 나지 말고. 대박이다. 와, 아, 어떡하니 이거 어떡하니. 미치겠다. 저도 옆에 있는데 저도 계속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거 딱 들으면 침이 계속 고여요. 이사벨라 안녕 잘 자요. 시드니에 계셔. 다 지르셨어요. 시팡님 땡큐 땡큐. 오, 감사합니다. 시팡. 진짜 사셨어요. 쯔랑.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시팡님 와우. 홍마담 샵에 이제 중독될 거예요. 맞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중독되셨어요. 네네네. 네. 와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얘네들 진짜 미쳤다 하실 건데. 서보유님이 레드향 진짜 맛있는데 가격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네. 가격은 3kg짜리 중향이 34,500원부터 시작해서요. 5kg짜리 대향까지 49,9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워낙 그 옵션이 많다 보니까 네. 들어가셔가지고 옵션 한 번씩 확인을 해봐주시면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 터지겠어. 나 귤로 배 터지는 거 오랜만이야. 아니요. 저번 주는 과메기 10마리 드시고 배 터지셨잖아요. 오늘도 지금 원푸드 다이어트. 원데이 원푸드 다이어트. 어머. 이게 수분이 많아서 이래요. 이게 과즙이 많으니까 배가 금방 더 빠르게 부르는 거야. 홈트 하셔야겠어요. 홈트. 홈트 할 거예요. 네. 게이츠 안 내면서 먹는 거 게이츠 하셔야죠. 오빠 배 봐. 다들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다고. 먹방에 샛별이 싫어. 먹방에 샛별. 맞습니다. 이제 저희 대표님 잠깐 화장실 가실 시간이 됐어요. 화장실 가셨다가 그냥 인사하고 끝내면 네. 잠깐 들어가셔서 먹방. 나 배 왜 저렇게 많이 나왔니? 아니 더 유난히 더 미치겠다. 보이게. 아 이제 저희 지금 임신했니? 아셔야 될게 지금
그 펜트하우스 마지막 회 방송 중이나 아 맞아요. 그렇구나. 집중하시라고 네. 빨리 또 내일 큰 스케줄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인사를 한번 드리시고 여러분들 네 여러분 레디앙 레디앙 드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언제나 아셔야 돼. 여기 레디앙 몇 개 들었나 뭐. 우리 그 네이버 분들은 이러면 놀라세요. 한라봉 아닙니다. 레디앙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희 홍마담샵은 언제나 대한민국 소상공인 그리고 노어민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 석천 대표님의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우리 함께 공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펜트하우스 마지막 회 보시는 분들 즐겁게 끝까지 이렇게 멘붕하시면서 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내일 한파라고 하니까 차가움을 좀 틀어 놓으시고 이제 그 수도꼭지도 헌옷으로 좀 감싸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야 펜트하우스보다 내가 더 재밌지 않아? 네 맞아요. 아, 그죠? 거의 이게 5km인데 여기가 5km인데요? 아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